대전의 아들에서 만든 응원가는 혹시 너무 있는지 다 기억하실까요? 저 그거 적어 왔어요. 진짜, 아, 진짜 적어 왔어요. 이제 오로 차라랄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발표하기 전에 진짜 실사까지, 실사도 했어요. 그 노래 같은 경우 원곡대로 가면 샤랄랄랄라 삐삐의 삐삐 맞죠 이거? 어, 그 노래거든요. 그거 실제로 부르는 거 보니까 이거 충분히 부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올해 밀었었고. 요새는 되게 잘 불러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네, 어깨 동무를 해야 돼요. 아 원래 어깨. 맞아, 원래는 어깨 동무하고 다 같이 네, 뒤돌아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대표적인 노래는 대전의 아들. 대전의 아들. 원래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룹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단가로 출발했던 노래인데 저희끼리 불렀던 노래가 진짜 대전을 실제로 대표하는 노래가 됐다는 거에서 가장 자부심 갖고 있는 노래는 그거고. 내 마음의 고향. 아, 나는 대전만을 위해. 내 마음의 고향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저희가 대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전에서 태어난 사람들 하고 대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나신 분들, 저희가 이걸 나누는 게 140이거든요? 얘가 맨날 타지에서 태어난 사람 머글이라고 놀리는 거야. 그 아까 말씀하신 교주님이 우리 막 이게 심각해지니까 네. 놀리는 게 심해지니까 네. 모두 마음속에 고향이 대전이다 해서 네. 내 마음의 고향 아~ 내가 맞아요. 사랑하는 대전만 위해서 살겠다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얘가 이 스쿠트 나쁜 놈이야. 그 타지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타지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고향은 그쵸, 대전이다 이런. 대전을 좋아하면 다 내 고향이 대전이다.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항상 함께. 오. 항상 함께.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랑 같이 노래 만드는 친구가 가사 너무 식상하다고. 까였던 곡이. 원래 까였던 노래예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우린 보았네. 그리고 저 자줏빛 놀이질 때. 네, 자줏빛 놀. 나열차. 그리고 대전의 묻어다오. 아, 대전의 묻어다오. 그리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리고 약간 논란이 있는 수원이 아니니. 아, 수원이 아니니. 그리고 오늘을 위하여 일주일을 산다도 그렇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청께서 만든 노래인데 이 노래의 비하인드는 그분께서 해병대를 나오셨는데 이게 해병대 사가? 라고 하나요? 원래 그렇게 부르는 노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경기장에 도입하셔가지고 지금도 포항 가면 부르잖아요. 네. 오늘 우리 그 저번에 창문이 형이 옷 입고 답가했었던 게 그래서 그래서 그 노래. 네. 미발표곡. 미발표곡인데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던 노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시티즈 단발머리. 그리고 제발 불러주면 안 돼요? 아, 에문이 형한테 부탁. 눈의 밤하늘이라고. 눈의 밤하늘 저 어딘가에 우리 별이 있을까. 이거랑 시티즌이 간다 땡땡놈들 잡으러 시티즌이 간다 오래오래오래오래 마사 마사코. 그리고 주유민 유민 유민 대전의 주민. 어, 이거 저 좀 웃겼던 게 그 주유민 선수 와이프분께서 원래 저희가 시티즌의 방패라고 했는데 그 시티즌의 깡패라고 아셨다고 저번에 한번 인스타 피드에 올라왔었더라고요. 시티즌의 방패입니다. 저희 선수를 깡패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영재, 영재, 대전에서 영재, 대전에서 영재, 영재, 서영재 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찬트 이렇게 노래들 말고 콜 있잖아요. 첫 번째는 끝까지 싸워 이겨라. 그리고 뛰어, 뛰어, 시티즌. 그리고 할 수 있어 이 정도. 예, 이거는 사실 뭐 쉬운 거니까. 어, 요즘 잘 안 쓰는데 언젠가는 쓰려고. 어. 맨날 영근이 형이 맨날 강조하는 거. 그들이 가는 곳 우리가 있다. 그들이 가는 곳 우리가 있다. 요즘에 잘 안 써요 사실. 이거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황인범. 아. 아. 뛰어라 뛰어 황인범 우리의 황인범. 또 그렇습니다. 강윤성 선수한테도 하나 만들어주시지. 근데 우리가 노래를 만들면 선수들이 자꾸 떠나가지고. 아, 김승섭도 그렇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 네. 신기하게 영재송을 부르면 영재가 안 나오고 유민송을 부르니까 유민이가 다치고 우리를 다치게 하는 네. 도비의 계략인가.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논란의 그 노래. 논란의 아. 그 응원가. 수원이 아니니. 논란 되는 게 난 사실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그니까 아니 사실 이게 진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전 수원이라는 데는 수원의 꼴대디는 진짜 저는 멋있는 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떤 문화에서 그걸 약간 이끌어 갔다는 거? 왜냐면 수원이 약간 인차 문화라고 해서 남미 쪽 문화를 도입을 했을 때 그거를 다들 쫓아가려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전 수원은 진짜 대단한 꼴대디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대한민국의 꼴대디를 선도하던 수원의 꼴대디에서 우리 노래가 나온다고? 우리 코를 한다고? 그때 환상이 깨졌어요. 그때 그 당시에 들었던 생각을 저 말고 그 저희 응원가 잘 만드는 친구가 가사로 담았던 게 수원이 아니니 하지만 우리는 수 원래는 이게 풀로 안 부르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맞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렸어 나가자 시티즌 진다면 슬플 거야 하지만 우리는 수원이 아니니 널 향한 우리 노래 멈추지 않으리 이런 식으로 가는 노래인데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리다가 경기가 졌어요 졌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수원 같은 사람들이야 놈들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수원 콜테디 같은 놈들이 아니니까 항상 너만의 노래한다 라는 의미로 만들었던 노래고 이게 수원과의 경기 때 막 안티콜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짐을 담은 노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뭐 수원이랑 오래된 뭔가 라이벌의식을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봤는데 그 대전콜을 했던 상대팀이 수원이 아니라 뭐 전북이나 울산이었으면 울산이 아니니 전북이 아니니를 했을 거지 네. 억지로 수원이랑 라이벌의식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수원의 안티콜이라기보다는 네. 우리는 저렇게 진다고 상대팀 콜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죠. 네. 아 팀이 저렇게 무너진다고 해서 네. 그렇지. 상대팀을 응원하지 말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렇죠. 시티즌 때 진짜 이런 워딩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옥이었잖아요 진짜 1승 한 적 있어 시즌 1승 한 적 근데 우리 시즌 1승 할 때도 상대팀 응원 안 했거든 내 아이가 라는 응원가가 있는데 보세요 제 첫 번째 딸 첫째 아 첫째가 아니지 한 번밖에 없구나 우리 딸 그때 임신했을 때 만들었던 노래였거든요 사실 외국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진짜 아빠랑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빠랑 자식들이랑 같이 경기장 오는데 언젠가 제 딸도 언젠가 경기장을 올 텐데 저도 제가 나중에 없더라도 그냥 이 노래 들으면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감성으로 만들었었던 노래인데 대전도 언젠가 진짜 100년, 200년 가겠지만은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냥 이 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몇 대를 가더라도 계속 이 팀을 좋아할 거고 왜냐면 부모들의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은 그냥 계속 이 팀을 응원했던 사람들을 가족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었었던 응원가였던 것 같아요.